이런 가운데 전국 집값은 끝모를 추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대 가장 큰 낙폭 기록을 매주 갈아치우고 있는데요. 앞서 보신 재건축 호재도 이런 대세에는 별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최지수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대장 아파트인 잠실 엘스. 최근 한 매물이 19억 원대에 거래됐습니다. 지난 8월만 해도 23억 원대에 팔리던 게 불과 두 달 만에 4억 원 가까이 떨어진 겁니다. 한 통도 못 올 때도 많고요. 전화 와도 뭐 전월세 이런 거 물어보고 뭐 매매는 문의는 거의 없어요. 그럼 여기뿐만 아니라 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집값이. 이번 주 송파구 집값은 한 주 사이 0.38% 하락하며 강남권에서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서울 전체로 봐도 도봉과 노원구에 이은 최대 낙폭입니다. 지역을 가리지 않고 거래도 가격도 역대급 하락을 거듭하면서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최대 낙폭 기록을 또 갈아치웠습니다. 이곳 음마아파트를 비롯해 최근 잠실과 여의도 등에서 재건축 심의를 통과하는 단지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세적인 집값 하락 분위기를 반전시키긴 어렵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립니다. 지금 시장 환경이 상당히 반등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을 갖추고 있어요. 임대 가격에 대한 하락, 또 그거에 맞춰서 매매 가격도 함께 동조하면서 추가적인 하락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이 피크를 찍는다고 해도 1년 이상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 전세 시장 역시 금리 인상의 충격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전셋값은 이번 주 0.3% 떨어지면서 집값과 함께 10여 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강남권에서 앞으로 2년 동안 16,000 가구가 넘는 신규 입주가 예정돼 있어 전셋값 하락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